그 택배 쪽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그 경유차가 안 된다고 들어서 혹시 가스나 전기는 좀 그렇고 가스 쪽으로 혹시 1톤 차가 좀 있을까 싶어서. 여보세요? 네, 디젤 트럭입니다. 아, 예, 아니, 안녕하세요. 예. 차좀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한번 드렸어요. 차를 구입하시려고요? 예. 난방은 필요 없고, 1톤으로 해가지고, 그, 택배 쪽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요즘에 그, 경유차가 안 된다고 들어서, 혹시 가스나, 전기는 좀 그렇고, 가스 쪽으로 혹시 1톤 차가 좀 있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네. 내용이죠. 우리 가스는 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신차 때부터 오토미션이 올라가고, 네네. 그전 이제 나와 있는 모델들은 네. 스틱이죠. 스틱이든 오토든 상관없는데 웬만하면 그래도 운전을 계속 오래 하니까 오토가 좀 낫기는 난데. 그렇죠. 지역은 예. 어디신데요? 아, 저 안산이에요, 아, 저도. 안산이시군요. 유튜버 보고 그럼 자주 봤는데. 탑은 아니, 뭐, 저기. 하이탑이나 정탑 위주로 그냥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차는 뭐 현대 거, 기아 거 관계없어요? 뭐, 아무 관계없어요. 오히려 뭐, 선호하자면은 기아께 더 좋기는 한데. 아, 이제 배넘버 받으시려고요? 밴넘버는 따로 거기서 봐고, 차만 일단 구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매물이 좀 많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여기 검토해보고 추천할 만한 차, 해가지고 사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제가 두 가지 일에 고민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식자재 쪽 일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3.5톤 그 냉탑 들어간 것도 솔직히 고민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혹시 매물이 있기는 있죠. 많죠. 3.5톤 냉탑도. 그래서 그것도 혹시 그것도 냉탑도 그냥 정탑이면 되는 거예요? 정탑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3.5톤도. 또 3.5톤도 추천할 만한 차가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혹시 문자로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보내주시면은 제가 그거 보고 제가 한번 방문 한번 할게요, 제가. 알겠습니다. 사진하고 보내드려 볼게요. 아, 예. 네. 아, 사장님. 혹시 번호판은 요즘에 그럼 얼마나 시세가 계속 올라간다는데. 1톤이요? 1톤. 1톤은 지금 어우, 많이 올라갔네. 근데 그게 1톤 넘버, 그 영업 넘버 껴도 3.5톤에 껴도 되는 거 안 아닌가요, 혹시? 되죠. 안 돼요? 기준이 1.2까지예요. 아, 그거는 1.2까지예요? 1.2 밑으로 소형 용달이고, 원래 정확하면 점오인데 점오 차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 위에는 2.5 이상. 2.5에서 5톤까지 가나요, 혹시? 2.5에서 16톤이에요, 16톤. 아, 16톤? 그게 중형이에요, 개별. 아, 그러면은 뭐 넘버값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그거 차만 좀 말씀드렸다면 그것만 문자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방문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